지금까지 계속 유직. 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TV의 정황채입니다. 자, 이번 후에 배워보실 운동은 그 임팩트를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백스윙에서 그 힘을 모았던 힘을 좀 더 임팩트 때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운동인데요. 자, 그러려면 그 내가 백스윙에서 꼬아졌던 그 힘을 임팩트 때까지 가져오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드레스 했을 때 그 각도가 임팩트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이 동작이 안 나오게 되면 거의 모든 아마추어 분들은 임팩트 할 때 왼다리 왼쪽이 펴지거나 아니면 왼쪽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밀어버리거나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오늘 배워보실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임팩트를 좀 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아마 그 정립이 아마 되실 겁니다. 뭐 먼저 이렇게 준비된 튜빙 밴드를 가지고 약간 그 위에다가 그 걸치신 다음에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구부리시면 돼요. 이렇게 구부리신 상태에서 팔이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지잖아요. 줄이 당기니까 여기서 가슴 앞으로 고무줄을 당기신 후에 턴을 끝까지 하고 나서 왼팔을 오른팔을 뻗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 하고 둘 다시 하나 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줄을 당기시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실 때 턴이 확실하게 끝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팔을 피는 게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오류거든요. 보세요. 당기시고 나서 턴을 하면서 오른팔을 쭉 피시는 거예요. 이 동작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당기고 끝까지 턴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팔을 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운동을 10회에서 15회 정도 하시고 나서 이제 드릴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클럽을 어깨에다 대시고 똑바로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뺀다고 생각하고 쭉 백스윙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시는데, 자, 이제 오른팔을 안 쓰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끝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다운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오른손을 많이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튀어나가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오른쪽 어깨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들어가고 나서 팔이 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이 동작을, 그 운동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드릴을 하시게 되면 임팩트가 어느 정도, 어느 포지션까지 가야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